안녕하세요. 오지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밥 없는 김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김밥은 김밥인데, 그 김밥 안에 밥이 없어요. 그냥, 밥 대신에 달걀이 들어간 김밥인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드시는 김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김밥이니까 김이 필요해요. 이렇게 김밥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김밥 안에 소재료들은 이제 본인의 취향껏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야채, 상추와 깻잎, 그리고 그 맛살이라고 하죠. 그걸 사다가 이렇게 찢어서 놨어요, 미리. 그리고 우엉, 당근, 여기 킥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동치미 무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파프리카, 그리고 여기 이런 이건데요. 닭가슴살을 이용하려고요. 닭가슴살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잘라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달걀 지단이 필요해요. 보이시나요? 이거 크레페 케이크 아닙니다. 이거 몇 장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장이네요. 거의 20장 가까이 되는 지단을 제가 아침부터 계속 붙여서 이렇게 놨습니다. 정말. 왜냐면 밥 대신에 이런 지단이 들어가거든요. 지단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재료 소개를 간단하게 했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동치미 무 보여드릴게요. 짜잔! 정말 상큼하고 아삭하고 시원한 동치미.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도 조금 배우긴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만들어 보진 못했어요. 다음에 만들 때 한번 유튜브에서 또 함께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저희 애들부터 뭐 저희 남편, 저까지 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동치미인데, 야, 향이 정말 상큼해요. 하나를 꺼내서 한번 꺼내볼게요. 물기를 빼고, 김밥 준비할 때처럼 이렇게 길게 썰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요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넣을게요. 물기가 조금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늘 파프리카를 사용했어요. 빨간색은 이미 아까 썰어 놓았고요. 이 노란색을 썰어 볼게요. 일단 뚜껑을 따고 이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야겠죠. 이렇게 싹싹. 줍니다. 요거는 안 쓰는 것들로 이제 또 보기 좋게 해서 한 켠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상추랑 깻잎은 미리 깨끗하게 씻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한번 이렇게 썰어 볼게요. 요거는 얼려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주로 먹는 닭가슴살인데요. 이 제품 특히 저희 남편이 이제 간식으로 아니면 또 끼니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을 때 닭가슴살을 그렇게 자주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요거를 해동을 시켜서 요것도 오늘 김밥에 사용하겠습니다. 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2분 해동시킬게요. 요것도 김밥용으로 먹기 좋게 썰어볼게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죠. 뜨거워요.
근데 지금 이밥 없는 김밥을 만들 때이 재료들은 다 식어야 돼요. 이렇게 뜨거우면 김이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좀 식혀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료 중에 이제 불에서 볶아야 하는 불이 필요한 게 재료 중에 하나, 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단 기본이고 또 하나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볶아서 넣을 건데, 정말 얇게 너무너무 잘, 채가 썰리지 않았어요? 제가 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게또 시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자, 불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좀 붓고 볶아졌다 싶을 때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초반에 넣으면 안 되고, 볶음이 끝날 무렵에. 왜냐면 소금을 미리 넣으면 볶고 나면서 그 소금이 재료에 스며들어서 짠맛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소금을 한번더 치게 되니까 아예 이렇게 다 볶고 나서 이 정도 이렇게 볶아진 것 같죠? 이것도 다 식혀 놓아야 해요. 이렇게 좀 펼쳐 놓을게요. 속재료는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이밥 없는 김밥의 기본인 지단이 필요해요. 제가 16장을, 아니, 한몇개 만들다가 먹은 것까지 합하면 한 20장 정도 오늘 붙였을 거예요. 요 지단을 이제 할 건데요. 지단이 정말 기본 베이스로 밥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달걀을, 한 4개 분량이면 김밥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미리 부쳐놨으니까 이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달걀을 풀고 이 달걀에 물을 조금 부을게요. 소금도 조금만. 제가 이밥 없는 김밥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솜씨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이 팁도 얻어보고 저기 가서 저기 팁도 얻어봤는데, 요 달걀을 섞을 때한 방향으로 한다는 또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유튜브에서 제가 배운 그런 스킬이네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저은 달걀을 이제 지단을 붙여볼게요. 일단 저는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집 인덕션으로 6까지, 딱6 정도가 좋더라고요. 지단 붙일 때 불이 너무 세면 지단이 너무 얇아서 금세 타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이렇게 그냥 코팅되는 정도. 흥건하게 뭐 후라이를 한다든지 그럴 때처럼 이렇게 흥건한 게 아니라 코팅하는 정도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살짝. 팬에 눌러줘요. 이 정도면 됐겠죠? 그렇게 놓고 기다립니다.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거예요.
쳐봤을 때 이렇게 잘 떨어져 나오면 어느 정도 익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단을 뒤집을 때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지단을 뒤집을 때 젓가락도 이렇게 사용해서 해보고 또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도 넓은 걸로도 해보고 했는데 아 뭐니 뭐니 해도 손이 최고예요. 그래서 좀 뜨겁지만 손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익은 것 같아요. 타지도 않고 아주 알맞게 손으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뒤집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찢어지지 않고 네, 요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뭐 여기 좀 구멍이 좀 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밥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지단 하나 성공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이 주부의 마음일까요? 네, 이제 여기는 다 익었으니까 반대면은 그냥 살짝만 익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 지단이 바로 요거예요. 또한 꼭 반드시 필수로 식혀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거를 제가 뜨겁지도 않았어요. 약간 그냥 온기가 있을 정도,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식었다, 그리고 한번 말았는데 그 김밥 김이 다 이렇게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미리 식혀놓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단을 붙인 것들을 한 여러 장 겹쳐요. 한 저는 세장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썰어줄게요. 밀듯이. 위에서 찍듯이 하면 계란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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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밀듯이.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밥 대신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나 더. 그래서 엄청 많아졌어요. 자, 산이 됐어. 이제 재료가 끝났습니다. 지단까지 다 만들어놨고 이제 말기만 하면 끝이에요. 한번 말아볼게요. 일단 치즈를 먼저 재단을 해놓을게요. 치즈는 접착제니까요. 정말 소중한 접착제니까. 아 저는 물도 해봤고 기름도 해봤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김밥을 정말 잘못 마는구나 어떡하지 했는데 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치즈를 사용하면 좋다고 하셔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정말 찰싹찰싹 잘 먹고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김밥김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라서.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스테이 나오시는 이분. 정말. 너무 멋지죠? 여기서 뵙네요. 네. 요 김을 하나, 요 반들반들한 면은 밑으로 가고 거친 면이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쌌을 때는 반들반들한 면이 위로 오게 보이게 이렇게 해서 거친 면을 제가 볼수 있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부분 밥을 얹으셨는데 그 대신 지단 들어갑니다. 예. 지단, 와, 듬뿍듬뿍. 이게 또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이 안 들어갔어요. 이 정도. 좀더 할게요. 하고, 중요한 접착제가 이렇게
치즈를 딱딱 상추를 예쁜 거 두 개 골라서 이것도 다 말려 놓으시면 좋겠죠? 상추를 이렇게 또 이렇게 넣고요. 당근 얹을게요. 당근을 얹습니다. 하나 넣고요. 아, 그리고 우리 집 무, 동치미 무 넣을게요. 단무지 대신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색깔이 더 선명한 빨간 파프리카를 얹을게요. 오, 이렇게 닭가슴살 올렸어요. 자, 꾹꾹꾹꾹꾹꾹꾹꾹 하면서 김밥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꾹꾹꾹꾹 뒤로 다 말았죠? 그러면 저는 요때 김밥을 써줍니다. 그래서 고정. 잘 붙었죠? 잘 됐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상추 들어갔으니까 일단 베이스 넣고 이렇게 달걀을 넣고 훌륭한 접착제 치즈를 둘 넣고요. 아까는 상추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깻잎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요. 당근 들어갈게요. 어, 색깔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집 무, 우엉 넣고 빨간 색깔 파프리카, 그리고 이번에는 맛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말아보겠습니다. 김밥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안으로 밀면서 이렇게 꾹꾹꾹꾹 하면 네. 이제 썰어야겠죠? 오, 떨려요. 과연 예쁘게 잘 나왔을지 정말 떨립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김밥을 예쁘게 놓을 접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썰어 보겠습니다. 자, 썰겠습니다. 김밥을 툭툭 썰면 안 되고 밀듯이 썰어야겠죠? 이거는 상추 넣은 거, 처음 거. 오, 네. 쓱싹. 이렇게 예쁜 김밥이 나왔어요. 호다리는 먹겠습니다. 상큼해요. 어, 네. 오, 이것도 맛있겠네. 자, 흥부가 톱질하듯이. 쓱싹. 네, 와, 이뻐요. 또 이렇게 놓을게요. 요 그릇은 제가 결혼 전에 직접 도자기 공예 배우면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 밑에 보면 OJ
OJ라고 오준 여기 이니셜도 써 있어요. 도장으로 찍었어요. 안 보이시죠? 얼마나 됐나요? 15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제가 또 이렇게 또뭘 받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더 얇게. 한번 해볼게요. 국수처럼 얇게. 이렇게 얇게 하면 더 맛있지. 이렇게. 이렇게 할게. 정말 국수처럼. 우와, 이 지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많이 많이 터지기 직전으로. 와, 진짜 많다. 넣고 당근. 우엉. 리진 무. 빨간색 파프리카가 진짜 이 색깔을 중심을 잡아주네. 그죠? 과연, 나단, 이게 말릴 것인지. 나단. 자, 됐죠? 이제 더 들어갈 거 없죠? 자, 말게요. 잡아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꾹꾹꾹꾹꾹꾹꾹꾹. 그립감이 다르네요. 두꺼워.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꽃처럼 아름다울 수가. 짠! 오즈훈의 밥 없는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김밥 너무 맛있잖아요. 김밥 드시고 싶으실 때 아니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간식 아니면 도시락용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밥 너무 맛있지만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지단을 밥 대신에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그 안에 먹고 싶은 야채나 단백질류 고기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맛도 있고 예쁘고 또 살도 덜 찌는 그런 김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맛도 있어요.